감남동 때문에 마카롱 내가 맛들였잖아. 너 왔어. 또 마카롱 맛보라고 내가. 아, 마카롱을 샀어. 고마워. 세상에 마카롱이네. 레벨 마카롱이 다 있네. 선물 받아서 뭐 기분 안 좋은 사람 없잖아요. 다 좋죠. 근데 굉장히 신경 써서 골라준 것 같아서 고마웠고, 또 최근에 마카롱 먹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. 선수들 한번 볼 거니까 그때 그때 같이 오시면 아, 너무 보고 싶어요. 도겸이 3년 동안 고생 많았다. 그래, 고생했어. 성우는 뭐 어차피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. 고깃집을요? 아, 통역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고깃집을 해? 저분의 인생은 뭐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? 갑자기 고깃집을 결국 오게 돼 있어요, 고깃집을. 아,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올 것 같아요? 고깃집 하면 뭐 먹으러 해도 왔다가 눌러 앉겠죠, 뭐 일단. 난 눌러 앉을 것 같아. 황 감독님 너무 좋아하니까. 다시 먹겠네. 성우는 저 고기 쓰는 데 있을 거고 주방 들어가면 저 심영순 할머니죠. 초대박 나겠다, 초대박 나겠어. 야. 아무튼 고생했고. 고생했어. 다음에 한번 보자고. 보자고. 마지막은 마카롱으로. 와. 아유, 또 이렇게 쪼개 먹네. 아유, 뭘 쪼개 먹어. 아,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나 했더니만. 한 입에 먹어야 되는데. 오, 너무 감동.